두 분이 같이 계실 때 진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붙어있는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요? 빚 먹는 시간? 그러면은 두세 시간? 이 정도면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한 5, 6년을 저희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안 갔어요. 제가 여행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살 날이 되게 많아. 여행은 나중에 갈 수 있어. 진짜? 왜 안 가신 거예요? 딱히 안 간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나쁜 건가요? 사람 살려.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게 제일 조금 지금 서운해요. 아, 신혼여행도 안 갔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갔었어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함께 뭔가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던가 이런 걸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거든. 둘이서 여행을 너무 하고 싶다고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처음을 함께 하자는 의미로. 우와! 설렌다.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나 너무 신나 오늘. 아 근데 나도 어저께 설레가지고 좀 잠이 안 왔어. 몇 시 잤어? 아니 근데 이게 묻는 게 너무 웃겨. 서로 각방을 쓰니까 몇 시 자? 나 한 시 반에 잤거든 나는. 한 시 반쯤에? 나도 좀 설레는데 그래도 좋아. 오늘은 첫 여행이니까. 아니 풀들도 나한테 인사하고 있어 지금. 헤이. 오빠 날씨도 우리를 도왔다, 그치?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모든 게 완벽해. 제발 그렇게 와. 수학여행도 가기 전날이 설레고 알지? 가는 길이 진짜 행복하잖아. 맞아. 지금 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진짜. 팔이 타도 좋아. 뭘 이렇게 자꾸 끼끼 움직여? 뭐야, 이거 다. 가만 냅둬. 짐이 엄청 많네. 가만히 냅둬! 나한테 이게 꽃다발이니까 가만히 냅둬. 그래, 이거 줄게. 가만 안 가. 아름다운 꽃다발이지. 가만 냅둬. 아 근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뒤가 지금 무거워. 그래도 좋아. 오늘 다름 아닌 돗자리 깔고 제대로 한번 텐트를 가서. 깔아야지, 돗자리가. 그렇지. 그럼 텐트를 쳐본 적이 있어? 텐트는 아침마다 치지. 텐트는 아침마다 치지. 이해해버린 내가 싫어.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나도 이해했어. 후계자다. 와, 강엽 선배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여기까지 오신 처음이에요. 예, 예. 네. 와, 영광이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소리야, 진짜. 역시 맞다, 우리 부부 프로그램이었지. 그래도 좋아. 맞아.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오빠.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진짜. 노래 안 틀 수가 없어. 잠깐만. 3분만 들을게요. 안 돼. 가만 안 둬. 자, 준비됐죠? 난 네 거야. 뭐야? 술 단 한 잔도 안 맞았어요. 죄송해요. 오빠, 나 근데 너무 설레,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이제. 보기만 해도 설렌다. 좋아. 우와. 어머, 물 맑은가 봐. 어머, 같이 500마리 살겠다. 어우, 저기 어디예요? 어우, 너무 좋다. 전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 여기 그냥 숲속인데? 와, 소나무 진짜 많다. 나무 많은 거 봐. 도착!